네, 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이렇게 학자분들은 항상 밤까지 연구하시고 공부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침에 오늘 소장님께서 해주신다는 심리 분석이 4명이죠, 4명. 뭐 심리 분석까지는 네, 이 아니겠고요. 스튜디오 오디오 좀 올려주세요, 장 PD. 네 네, 제가 명인데 자료를 충분히 못 봐서 심리 분석까지는 그렇고 그냥 대략적인 제 인상과 평가 정도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오디오 안 들려갖고 제가 좀 올려주세요, 스튜디오 오디오 좀. 네. 맨날 이렇게 문제가 생겨.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소장님 얘기를 들어야지만, 네, 할수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 김태형 소장님께서 올렸나요? 예, 네, 소장님 말씀해 보시죠.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네. 안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이제. 예,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 이제 네. 심리적인 심리 분석은 어렵고요. 자료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래요, 4명인데 예. 그냥 간단한 인상, 네, 뭐 평가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남욱하고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곽상도인데요. 네네. 누구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남욱부터 우선 하시겠습니까? 뭐 순서대로 받은 질문지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나무부터 네, 좀 말씀을 남욱, 드리면 네. 남욱의 인상. 이 사람들이 일단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둘 중에 한 번은 거짓말을 한 거죠. 앞에서 했든 뒤에서 했든. 네. 근데 이 진술 번복이 됐을 때는 사실 증거로 인정이 잘안 돼야 됩니다.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보통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증거 채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한 가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고문당해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서 허위 진술을 하고 나중에 아, 재판장에서 이제 나 고문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뭐 진술 번복을 인정할 수 있죠. 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러나 고문이 없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네.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증거로 채택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진술이. 또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도. 왜냐하면 뭐 고문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네. 뭐 채찍을 뭐 맞았든 네. 당근을 받았든 어쨌든 검찰의 협박이나 구슬림에 넘어가서 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 네. 암묵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진술을 뭐 신뢰하기도 어렵고 예. 또그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남욱하고 유동규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둘다 진술을 번복했지만은. 네, 남욱은 좀 발을 그렇죠. 빼면서 이렇게 좀 네네. 번복하는 것 같고, 유동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뭐, 씨를 말리겠다? 아, 이러면서 네네.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남욱은 네. 나름대로 이제 좀 안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아, 유동규에 상대적으로. 비해서는. 유동규에 비해서. 예. 그리고 거짓말도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고 다소 좀 영리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들었다 왜냐하면, 그러죠, 남욱은 되게 뭐. 네네, 그렇죠. 살짝 이제 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네. 진술 번복도 모든 걸다 뒤집은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두 다 지어낼 필요 없고, 중요한 오디오 내용 그만 아니고, 주시지 마세요. 좀 올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소장님. 네네.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건딱 하나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진짜로 하나만 번복하는 것 같아요. 네.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제 진술만 그렇죠. 번복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리하게 과거의 진술을 다 뒤집으려고 애쓰지 않고 네. 검찰이 원하는 딱한 대목에서만 진술을 바꾼 거죠. 이제 거짓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 그리고 논리적인 이렇게 연관성 이런 걸 고려하면서 네. 좀 이성적으로 거짓말한다랄까요? 유동규? 차분하게 아니 남욱 나무. 예.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 영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유동규 씨는 좀 달라요. 아, 다릅니까? 예, 유동규 씨는, 이, 굉장히 과격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천천히 말려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유동규 씨가, 이, 옆에서 관찰한 사람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네. 일이 있어서, 누구라고 제가 공개는 할 수 없는데, 네. 유동규 씨를 그 감옥에 있을 때 아주 가까이에서 꽤 긴 시간 관찰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다. 유동규 씨가.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되게 네. 어리숙한.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자살 시도를 했었다. 아, 정말요? 네네. 그거는 신문기사에도 나온 걸 알고 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정도로 감옥 생활을 힘들어 했고, 법적 처벌 받는 거를 무서워했답니다. 아. 그래서 유동규 씨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때 소망은, 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여기가. 그리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까. 하는 거기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래요. 네. 자, 이런 심리 상태란, 라면, 네. 검찰이 어르고 달래서 진술을 뒤집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 과정에서 진술을 180도 뒤집었다면 정신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악독하고 못돼 먹고 뭐 영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 정신적으로 폭주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진술을 뒤집어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이제 약간 멘탈이 나간다 할까요? 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예전에 영화,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하사탕, 예, 봤습니다. 예. 네네. 그,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맞습니다. 영화인데요. 예, 예. 예. 이분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그런데, 광주에서 실수로 뭐, 한 여학생을 죽이고 나서. 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경찰이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던. 근데 그 경찰이 됐을 때도 고문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네. 근데 주변 동료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문을 하게 돼요. 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동자 한 명을 고문하다가 이 사람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해요. 네. 옆에 경찰들이 말 뜯어 말릴 정도로. 그걸 정신적 폭주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정신적? 폭주. 폭주. 와. 네. 그러니까 그 순간 나가버리는 거죠. 압박에 의해서 고문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 자기 정신이 이제 다 나가버리면서 아, 막 큰 정신적 폭주라 그러는군요. 네네. 막 목을 조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유동규 씨도 뭐 이제 유사한 심리 상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협박이든 이 사람은 아마 협박이 더 잘 통했을 것 같은데 네. 협박이든 뭐 아니면 이익을 제시받았든 간에 자기가 진술을 번복해서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다. 네. 여기서 오는 먼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혼란과 고통. 네. 이 상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를 뭐 천천히 말려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 네. 진술도 아주 과격하게 뒤집지 않습니까? 남욱하고는 네. 달리 남욱은 아주 섬세하게 일부만 살짝 뒤집는데 유동규 씨는 아주 대놓고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흥분 상태 있고 격앙된 상태 있고 불안정하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보수 유튜브 채널에도 막 등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뭐 유튜브에 나와서 또 이제 또 얘기하는 모양이더라고. 네네. 나와가지고 네. 뭐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뭐 유머를 섞었는지 뭐 했는지 이런 표현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추가 폭로 앞으로 할 거다 계속 자기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유동규 씨가 일단 나쁜 짓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정신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네. 유동규 씨가 과거에도 보면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허풍을 많이 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술 같은 거 보면. 뭐 사람들한테 뭐 얘기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네. 나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가 뭐 힘이 있는 사람처럼 허풍치는 발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자료를 보니까. 예.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유동규 씨가 과시욕망이라든가 인정욕망 같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과시욕망, 인정욕망. 아. 네, 남들한테 막 자기를 과시하고 타인들로부터 그런 걸 인정받고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격앙된 상태에서 이런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과시욕망이나 인정욕망이 결합됐을 때 네. 주변에서 이제 띄워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구국의 영웅이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뭐 1등 공신이다. 이러면, 아, 소위 이제 통속적인 말 업되는 거죠. 와, 이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쇼맨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사를 본인이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써줬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들고 나와서 뭐 이제 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뭐 허풍도 좀 치고 네. 뭐 큰 소리도 빵빵 치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온 거 아니냐라고 네. 좀 생각.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활동을 잘 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데 공을 세운다면 뭐 자기 앞날이 뭐 탄탄하지 않겠어요. 탄탄 이제 본인 생각 네, 본인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계산하면서 행동하고 있다. 근데 남욱 씨와 비교해 본다면, 남욱 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테러까지 생각하는, 테러까지. 뭐 이런 쪽이, 네, 이런 사람이라면, 유동규 씨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네, 맛이 갔어. 말릴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자, 근데 나중에 소장님,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그 두 분 다. 그럼 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양심이라는 네. 게 요만큼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여파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네. 여파를 가기 때문에 국민적인 네. 여파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는 평범한 있죠. 사람은 잠을 못 자지. 야, 내가 거짓말한 게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여파로 다가와서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 속이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역사를 그런 속이는 거에 그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잠자기 힘들죠. 네. 근데 그 반응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남욱 같은 사람은 네. 조심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예. 네, 몸가짐을 조심하는 네. 너무 오버하지 않는 네. 이런 쪽으로 그 자기를 통제한다면 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폭주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 너무 힘드니까. 예. 네, 완전 이제 맛이 가버리고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존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가 보죠.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되겠지만 네. 일단은 그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네.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흥분. 막 그러면 그 잊어버릴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저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정신적으로 나빠지죠. 네. 그리고 두고 그 두 사람을 괴롭히겠죠. 평생 동안 죄책감으로 남아서 괴롭힐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다른 타락한 행위를 한다거나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해드렸던 박하사탕의 주인공도 결국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살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정신적으로 나빠집니다. 계속 한번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네. 어렵고 뭐 진도가 느리다 이거예요. 그 덕을 쌓아가는 게. 네. 근데 나쁜 짓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잘못해서 하면 네. 급하게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쁜 짓을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게 상승작용을 낳아서 아주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정신건강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니면은 저 카톨릭 신자라 그러면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로 하든지 뭐 그래야지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답이긴 한데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거짓말을 두 번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네. 처음 진술 번복했다가 또 하고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굉장히 두렵고 자기가 생각
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염치 없는 짓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고통을 그러니까 사람이 못 이기는구나. 그렇죠. 사람이 처음에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에릭 프롬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죠. 나쁜 짓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도 감추려고 그렇죠. 하고. 네, 맞습니다. 아, 참. 윤석열 정권이 아주 뭐 영원한 줄 아는 모양이야. 유동규 씨는 특히. 그런 지금은 그런 걸 고려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요? 네. 그렇게 세심하게 나무처럼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무는 조금 뒤를 보는구만. 그렇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같고요. 유동규 씨는. 아, 자 그럼 세 번째. 이 뭡니까? 대장동의 주역이죠. 김만배 씨. 김만배 씨는 지금 어떤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시 또 구속됐는데. 네. 김만배 씨가 그 나름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네. 뭐 착하고 양심적이다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겠죠. 예, 김만배 씨도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술을 조금 번복해서 이재명 대표를 모함한다 해도 형이 뭐 이렇게 엄청 경감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는 드러난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어차피 다 드러났고 처벌도 받을 게 됐는데 네. 받을 텐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짓까지 나한테 시키고 내가 그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치사하게 뭐 소위 통속적으로 말하면 일말의 자존심 정도는 있는 거죠. 아, 일말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나쁜 짓 해서 벌 받고 감옥 가겠지만 이런 짓까지 또 거기다 추가해서 하고 싶진 않다. 우리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놀아가기 싫다.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정신 건강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짓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뭐 의리 이런 게 있겠습니까? 아주 싫어했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 XX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김만배 씨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한 압박을 받아서 뭐 자살 시도까지 했다. 화가 나서 뭐 분해서. 네. 네. 이런 것들 속에서 검찰에 대한 협조를 이제 거부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나 있는 죄 어차피 다 드러난 거는 먹고 떨어질 테니까 감옥 갈 테니까 예. 더 이상 구질구질한 나쁜 짓을 시키지 마라 나한테 뭐 이 정도죠. 앞으로 계속 그 입장을 견제할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보시기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시켜서 또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을 가할 텐데 검찰에서 하겠죠 분명히. 하겠죠. 근데 네. 이제 그게 김만배 씨의 그 일말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을 정도로 큰 회유든가 뭐 협박은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김만배 씨가. 아, 네. 근데 이제 회유가 이제 얼마나 크냐인데 그 회유책이 김만배 씨 생각에 하기에는 자기의 최후의 양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릴 정도로 그 회유책이 크진 않았던 거죠. 자기 재산 남은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것까지 검찰에서 들춰내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 국민의 지금 관심을 네. 최고로 받고 계시는 곽상도 전 의원이 네. 뭡니까? 예. 뭐 이분이 예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따님한테 뭐 부모 뇌물 받았다? 장학금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0억을 먹었는데요. 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했을까? 뭐 아주 쉬운 답변은 네. 그때 자기가 들킬 줄 몰랐으니까 한 거죠. 아, 들킬 줄 몰랐으니까. 그렇죠. 이 50억 사건 이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거 걸려가지고선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친 거란 말이죠. 아, 자기가 그 50억 먹은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 그렇죠. 알고는 있었지만 들키진 않았죠. 들키진 않았다. 그러니까 남질러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양심이 있고 건강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자기가 찔렸더라도 그런 짓은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쉽게. 나도 캥기는 게 있는데. 그렇죠. 매일 집에서 술 5병씩 마시는 사람이 술 많이 마신다고 남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들키지 않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맨날 집에서 술 5병씩 마시면서 네. 안 들켰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 보면 화내는 거죠.
술좀 그만 마셔. 이 알코올 중독자야, 뭐 이러는 건데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이다. 뭐 정신 건강이 안 좋고 아, 위선적이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나 이중 기준은 사실상 정신적 미숙성의 표현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들이 제일 심하잖아요. 네. 조그만 애들 보면 네. 되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중 기준 되게 심해요. 조그만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괜찮고 너희 아빠는 안 돼. 뭐 나는 괜찮고 너는.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뭐 자기중심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사고능력이 같은 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객관적인 세상, 나 말고 객관적인 세상, 타인, 네. 상대방을 네. 충분히 고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이 사고력 같은 게 떨어져서. 네.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예. 성인이 내로남불이나 이중기준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정신적 미성숙이라든가 사고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그야말로 도덕적인 문제이고 심리적인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고 네. 양심이 고장이 났거나 불량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곽상도 같은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큰 도둑질은 무죄고 작은 도둑질은 유죄다. 뭐 이런 사고방식 있죠. 오... 예전에 있었던 말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도둑질은 다 처벌받아야 되지만 나는 큰 도둑질을 하니까 괜찮다. 하려면 나처럼 해라. 억울하면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크게 해먹어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사고치고 크게 도둑질하면 괜찮은 나라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주 자중심적 위선주의자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 극단적인 뭐 반국민주의자고 반엘리트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기 아들도 연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그게 힘들 텐데 자기 아들까지 완전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네.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도 이용해 먹은 거 아니에요? 이용한 거죠. 사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자기가 자기가 50억을 받아 먹었어야죠. 자기가 받지. 그렇죠. 자식의 인생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쁜 짓을 해서. 글쎄 말이야. 자식 좀 뭐가 돼? 예,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할 줄 몰라요.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식도 다 도구로 생각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곽상도 의원은 나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이제 자식을 악마로 만들었다? 뭐 이제 잘못 키웠다?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식이 진짜 어떻게 뭐가 아주 젊잖아요, 그 친구가. 네? 그렇죠, 젊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좋은 계기가 없다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아유, 참. 네, 뭐 참 결과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네. 여러 가지 벌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벌은 자식으로부터 받는 벌이 있어요. 아...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해서 네. 사랑해주지 않아서 네. 결국 돌아옵니다 자기한테. 뭐 그럴 수도 있죠. 돈 엄청 모아놨는데 자식이 맨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네. 유산 빨리 받으려고. 아... 그리고 그 소위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아버지를 죽인다든가 암살한다든가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국 자기가 지은 업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장재훈 의원이 갑자기 떠오르네. 네? 많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소위 기득권층 뭐 상류층에 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정리할까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아니 뭐 특별히 못다한 말은 없고요. 네. 이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네. 진술을 번복시켜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네. 일시적으로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무리한 짓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 정권에 엄청난 손해가 되는 네. 자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생각이 있으면 적당히 네. 하고 빨리 주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아침 일찍 이렇게 인터뷰에 의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아주 네. 좋으신 말씀, 또 정확한 분석. 오늘 이제 얼굴을 보시고 분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약간 이제 나왔던 자료들 보고 네, 있습니다. 자료하고 같이.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